작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헌정 질서를 운영했습니다. 또 여당은 우리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목숨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언급한 현 정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이 촛불 집회가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죠. 정보기관, 경찰, 구구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 혁명의 매물이요. 이 자리에 오신 촛불 국민들이 두려워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잠시 권력을 쥔 한수 매물에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정작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윤석열 일당들입니다. 그렇죠. 헌정 질서는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도착하는 김건희 일당 특검하라!